자,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정혜민 차장님, 네. 앞서 뭐 현대중공업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상장하는 네, 뭐 따상이 될 거냐, 뭐 가능성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고. 지금 굉장히 좀 높은 가격으로 일단 동시호가가 형성이 좀 되어 있네요. 효과는 강하죠. 12만 원 네,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설정이 되면은 더 올라갈 네.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IPO 그렇습니다. 시장 이 뭐 개별 현대중공업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관심 있는 분도 있고 관심 없는 분도 있는데 네. 예, 상징성을 보기 위해서 그러죠.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금리 시장하고 앞서 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시장하고 환시 환율하고 돈이 돌아가는 걸 봐야지 시장이 대충 윤곽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따도 기대 자금이나 유효 자금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또한 네. 유동성 파티를 아직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연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리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어제 헝다그룹 얘기 나왔잖아요. 네, 네. 헝다그룹의 뭐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에 굉장히 이제 큰 이것저것 사업을 했고 공산당과 이제 같이 이제 꼼짝꼼짝해서 뭐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부동산 재벌 예,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한테 큰 영향을 이렇게 좀 압박이 좀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환율 시장이 조용했잖아요. 별로 이렇게 예. 미국 증시를 보면 또 알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타이틀은 그 막 자극적인 기사를 뽑다 보면은 미국 그러니까 중국의 헝다그룹 뭐 그 에버그란데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파산하게 되면은 350조 원 터진다. 그래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사람은 뭐야 이거 또 추석 전에 네. 이렇게 되는데 미국 증시를 보면 아십니다. 미국 증시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겠죠. 자 그건 지나가고 그러면 또 네. 연휴 이후를 바라본다면 오늘 시장 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네, 뭐 저는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눈팅만 하셔도 네. 뭐 괜찮은 날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거래 대금이 이제 확연하게 좀 줄어들었어요. 이제 뭐 좀 고향 가실 분들 가신 것도 있고 뭐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좀 관심이 좀 줄어든 걸 수도 있고 고향 그리고, 가시면서 차 안에서 거래하시고 막 이러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뭐 지금 뭐 아침에 이제 뭐 좀 보셨던 분들 이렇게 쭉 보셔도 이렇게 작은 종목이 잘 소개가 안 되잖아요. 오늘만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무거운 종목, 큰 종목 쪽으로 시장이 좀 가다 보니까 그만큼 뭐 거래 대금 이렇게 빨리 회전하는 이제 속도전 이런 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멀어지고 시장도 그냥 숫자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가격이 오르니까 이 가격이 좋아지겠네라고 연결이 되는 확실한 것만 좀 가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지금 25조대 뭐 여기서 지금 좀 많아지면 조금 더 올라갔다가 줄어들면 좀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최근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관망 심리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은 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제 이제 그 선물 외국인 선물 수급을 보니까 그냥 현물은 그냥 장 초반에는 좀 팔았다가 네. 장 막판에는 현물을 또 사들였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뭐 장 막판에는 외국인 수급이 현물의 경우에는 크지 않은 걸로 나왔어요. 대신 선물 수급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선물만 가지고 이 변동성 그냥 낚시나 좀 해보자. 아마 이제 이런 심산으로 뭐 가다 연휴 앞두고 그들도 이제 헤지라는 걸 좀 그렇죠. 해놓고 헤지 포지션이 어제 마무리됐으면 이제 오늘은 그 방향성 포지션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들은 많이 알잖아요. 네네. 또 정보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 뭐. 그래서 이제 최근은 이제 시장은 원료 강세 보이는 거 그리고 네. 그 원료를 전가했을 때 가격 전가가 잘 되는 거 아니면 그 이제 원료를 가지고 잘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쪽만 좀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이제 아까 이제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나온 이유도 뭐 미국의 뭐 날씨 탓도 있고 또 그 ECC와 NCC의 그 차이에서 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제 원재료가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 대부분 상황 재료를 만드는 케미컬이나 그런 중화학 네. 소재들은 B2B잖아요. 네.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기업 간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재료값의 그 판매 가격 전이가 좀 탄력성이 있죠. 어렵지 않게 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기업 간의 큰 거래니까. 네. 최종 소비재는 또 그게 또 옮겨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잘못 가격을 올리면 이제 그 저항이 나오니까. 예, 역풍만. 그래서 제가 4분기에는
소비재를 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지금 원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전가가 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제 뭐 지원금도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결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비재 쪽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 뭐 요즘 나오니까 뭐 가스, 화학, 유가, 소재, 뭐 에너지, 탄소 배출권 뭐 이런 쪽이에요. 강세가 나오는 쪽이. 그러니까는 이제 가격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는 쪽만 시장이 좀 반응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밸류,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 어떤 시각이 확연하게 좀 후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도 좀 넘겨 짚어볼 수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좁은 박스권은 뭐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뭐 다음 주까지는 뭐 크게 매매가 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굳이 매매를 하셔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 좀 생각이 들고 굳이 무리해서 뭐 매수나 매도는 할 필요 없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듯이 그 대신 뭐 중기적인 흐름을 가져갈 종목에 대해서 뭐 분할 매수 차원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려면서 또 뭐 골라주고 그래요? 중기적인 저 메가 트렌드 종목들 뭐 한 5주, 10주 사는 거는 괜찮잖아요. 5주, 10주? 네. 뭐 나쁘지 않죠. 그런 그래서, 면에서 좀 종목을 꼽아보면 네. 한화 솔루션. 네.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는 뭐 다시 메리츠 화재가 올라가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까 OCI 얘기도 했는데 OCI. 그리고 요즘에 망간 가격이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네. 망간. 근데 망간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3개가 있는데 찐팩은 이제 뭐 산하철 관련해서 이제 많이 떠버렸고 관련해서 이제 태경산업이 또 망간을 또 취급을 해요. 포스코 엠텍하고 네. 그리고 이제 HRS 이제 옛날 해룡실리콘이죠. 네, 실리콘 가격은 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 아실 것 같으니까요. 뭐 이렇게 진짜 현 시각의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종목들 정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근데 뭐 주식을 크게 이렇게 컨트롤할 그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집중 선택 너무 좀 많은데? 좀 많죠. 뭐 태경산업 네네, 망간 가격이 망간.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태경산업이 망간이 그쵸?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네. 뭐 배터리 재료로도 쓰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철강 재료에 이제 합금 뭐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니까. 아니 또 문막유기에서 가지고 있나? 어디가요? 태경산업. 태경산업. 문막유기에서?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옛날에 뭐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리고 하여튼 네. 네. 태경산업으로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는 뭘로 두 번째는 뭐 제가 한 번도 언급을 해본 적이 없는 기술적 분석 얘기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을 뭐 달고 다른 얘기다 보니까 이제 뭐 며칠 선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폄하를 하기 마련이에요. 뭐 저조차도 아유 뭐 저기 21선이 어떻고 5일선이 이렇고 그러면은 이렇게 채널 돌리거든요. 근데 네. 요거는 이제 좀 아니, 그 기술적 분석사들이 사실 미국에는 자격증도 있어요. 라이센스가. 네. 근데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조금 뭐 차트 보시죠. 딱 이렇게 선 찍 긋고 네. 네. 여기 이렇게 네. 요거를 지금 식상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보리 5일 뭐 20일 뭐 60일 뭐 이렇게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네. 추세선, 수급선, 경기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역설 뭐 뭐죠? 뭐 역실적 뭐 장세 뭐 이래 가지고 뭐 국면의 4국면 뭐 이런 게 되게 이제 옛날 80년대 떠들거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네. 200일선을 200일 이동평균선 예. 200일 동안의 주가를 계속 이렇게 점을 그렇죠. 찍어서 나타내는 거기에 대한 이제 평균선 평균 주가를 1년에 이제 우리가 한 240일 정도가 거래를 합니다. 휴일 빼면은 네네. 네. 이제 365일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네. 어울리는 그러니까는 1년 중에 관심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해주는 이제 그런 장기 추세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그 시장 분위기를 좀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동 평균선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보니까 200일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잘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휴를 네. 앞두고 조금 소프트하게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찍고 왔거나 그거를 밑에서 위로 통과를 하거나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중장기 트렌드에 좀 어울리는 그런 종목들로 압축을 하고 그리고 그 압축된 종목들 중에서 최근 수급의 또 공매도의 쇼커버 같은 게 나오는 경우면 더 좀 이제 속도를 낼 수 있겠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플러스 뭐 일정 기간 이상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시그널 그러니까 좀 사인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일단 200일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라인을 잘 타는 거죠. 그렇죠. 네. 잘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고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은 한번 딱 찍고 살짝 깨서 다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제가 표현하는 거 약간 충전을 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좀 통과를 했을 경우에 주도 섹터가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200일선 위에서 이미 이제 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이미 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찾아보면 되는데 업종으로 보면은 뭐 섬유 의복하고 비금속 광물 뭐 이런 쪽은 뭐 그냥 추세를 그냥 계속해서 지금 타고 있으니까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좀 보실 만한 곳이 음식료, 유통, 전기가스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부담 없는 네. 종목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틸리티라고 예전에 그렇죠.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라고도 음식료, 했는데 유통. 네. 요즘은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 개념 자체에 나누는 거는 좀 없어졌죠. 구닥 딸이 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방에서 요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쪽이 화학하고 운수 장비예요. 뭐 그렇다면 이제 화학주,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겠죠. 운수장 뭐 저 조선도 좀 들어갈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좀 본다 그러면 뭐 종목을 좀 압축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 오리온 좀 괜찮아 보이고요. 호텔신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호텔신라 뭐 이거는 리오프닝까지도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호석유, 기아 뭐 이렇게 좀 대형주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장을 시작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네. 리오프닝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쪽은 좀 혹시 뭐 다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네. 금호석유 좀 괜찮아 금호석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계좌 임박했으니까 문 다시 열면은 우리가 또 들여다보도록 하죠.